언니를 끌고 가요? 남자가요? 어, 맞대. 내가 얼핏 보기에 분명히 세댁이라카이. 정말 언니였어요? 그럼, 확실해. 내가 세댁 얼굴 모르겠나? 극하고 또 임산부가 뭐 그렇게 흔하나 우리 동네에. 세댁을 안 가려고 버티고 그 남자가 막 끌고. 집 앞에서 그랬단 말이죠? 혹시 그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그럼, 봤지. 키가 한 이만큼 되나? 얼굴도 가라만이 미남상이고. 아무튼 말리새도 없었대. 차에 휙 태워갖고 가는 바람에. 와, 그러노? 그 남자가 세댁 사고랑 관계 있나? 안 그래도 계속 마음이 찜찜했대. 뭔 일 있는 기가? 어이? 남자라면 혹시 어떻게 그런 놈한테 보내라는 말이 나와? 애미야, 몸은 좀 어떠니? 손박사 다시 불러? 의사가 온다고 낫겠어요. 사람이 좀 병인데 약으로 못 고치죠. 네 마음 나도 이해는 간다.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절대로 모르세요. 왜 몰라, 내가. 이미 예전에 어떤 며느리였는지, 얼마나 사리 분별 정확한 사람인지 내가 다 아는데. 제 마음 아시면 어머니 모르는 척 해주세요. 어떻게 모른 척해? 손주가 애를 가졌다는데 할미가 돼가지고 모른 척할 수야 없지. 전 그것도 싫어요. 결혼 뻔히 반대하는 거 알면서 임신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회 잡아보려고요. 차라리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저 그 꼴 못 봐요. 자꾸 그러면 지희가 먼저 등 돌린다. 하나밖에 없는 딸 잃어버리고 싶어? 장부장 마음에 안 차겠지만은 그냥 아들 하나 더 드린다고 생각해. 그게 모두를 위해서 최선인 것 같구나, 지금은. 귀띔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괜히 와서 듣기 싫은 소리 듣고. 혼자서 당하게 할 순 없잖아. 근데 어쩌냐. 짐 덜어주고 싶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 나 괜찮아. 차 좀 마셔요. 제이야, 나는 왜 안 주냐? 먹는 걸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건 나쁜 거라고 그랬다, 우리 엄마가. 삼촌은 녹차 싫어하잖아, 맛없다고. 지희 삼촌 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촌, 말 놔.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그냥 장서방이라고 부르면 돼. 장서방? 장서방 씨? 반갑다. 씨는 빼고 그냥 장서방. 장서방 씨? 자기야, 오늘은 그만 가는 게 좋겠다. 어머님께 간단히 인사 드려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엄마도 마음 돌리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맞다. 형수는 안 나온다. 장서방 씨 싫어서 들어간 거 모르냐? 삼촌. 아,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만 갈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다, 장서방 씨. 다음에 또 와라. 날더러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 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사장님.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사고 나던 날 오빠 어디 있었어요? 내 사생활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진이 언니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것만 말해줘요. 안 갔어. 내가 거길 왜 가? 오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 그날
오빠를 본 사람이 있어요. 언니 사고 나던 날 오빠를 본 사람이 있다고요. 아주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언니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세요. 이분이 그날 보셨대요. 오빠가 언니 끌고 가는 거. 정말 절 보셨다고요? 예, 봤어요. 얼굴이며 생김새도 비슷하고 맞는 것 같네. 맞다도 아니고 맞는 것 같다고요? 확실하게 대답도 못할 거면서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난 그날 서울에 있었는데 도대체 날 어떻게 봤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서울에 있었다고? 어떻게 된 기고? 분명 이 사람 같은데. 똑똑히 보세요. 내가 맞는지. 무섭게 와 이라노. 아주머니 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 사람 맞아요? 어, 내가 본 건 분명히 맞는데. 어,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리까리하네. 보셨다면서요. 언니 억지로 차에 태우는 거 보셨다고 했잖아요. 제 차도 보셨다고요? 그럼 번호판도 보셨겠네요. 몇 번이었죠? 아유, 그 작은 거실 의외 번호. 눈도 나쁘고 밤도 어두웠는데. 아주머니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제발요. 번호판을 못 보셨으면 차 색깔은요? 차가 그게 색깔이 검은색이었나? 제 차는 흰색입니다. 분명히 검은색 같았는데 헷갈리나? 아주머니 더 앉아있을 필요도 없겠네. 이를 왜 하노? 내 기억 속에는 분명했는데 막상 신문 보니까 잘 모르겠다. 니한테 아직 얘기 덜 끝났어요. 더 무슨 말이 남아서? 이선영, 차 색깔도 차 번호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사람이 날 봤다고 우기는 거야? 아주머니도 처음엔 분명히 비슷하다고 오빠 맞다고 했어요. 오빠가 무섭게 다그치니까 질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넌 내가 정말로 진유를 끌고 갔고 사고가 있던 날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뭐,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건데? 뭐든지 다 알고 싶어요. 만약에 오빠가 언니랑 같이 있었다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가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갔는지,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헤어졌길래 언니가 거기서 사고가 난 건지, 상처받고 언니가 차에 뛰어든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걷다가 차에 치인 건지,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 언니가 거기서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야만 했는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진유랑 같이 있었던 사람! 정말로 오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난 아니야! 신세한테 내고 싶은 거면 가족들을 붙잡고 오라. 내 앞에서 이러지 말고. 다치면 어쩌려고. 아유, 개구쟁이들. 우리 손주도 크면 저렇게 뛰어다닐 텐데. 아유, 보고 싶네, 고놈.
혜성아! 어? 그날? 그날 일을 왜 또 입에 올려? 무섭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거기 있었던 거 누가 본 사람은 없는지. 없는데 왜? 무슨 일 생겼어? 누가 나 봤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 그때 트럭 운전수는요? 그 사람이 혹시 어머니 보지는 않았어요? 아 글쎄 장례식장에서 들으니까 의식도 없다던데. 혹시 깨어났대? 그건 아니에요. 글쎄 아니라니까요.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조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미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시신까지 다 화장한 마당에 무슨 재조사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한 번만요. 그날 어떤 남자가 언니를 데려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요?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조사해달라는 거죠. 조사는 충분히 했어요. 트럭이 이진유 씨를 친 게 맞습니다. 아니 뭐 가족분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다고 심증만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을 어떻게 재수사를 하겠습니까? 나오셨어요?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네, 우리 애아빠예요. 이 사람이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우리도 날벼락 맞은 거예요. 저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의식을 못 찾은 건가요? 의식이다 뭐예요. 아프다고 꿍소리 한 번 못 내고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남편분 깨어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좀 주세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정 오빠랑은 또 어떻게 된 거고? 제발 뭐라도 알려줘. 잘들 있었냐? 우리야 잘 있죠. 그래, 니들 얼굴 보니까 아무 걱정도 없는 게 잘 있어 뵌다. 수녀님은? 꼰대? 아저씨 맨날 꼰대만 찾더라. 아직 안 왔는데요? 그래? 장례식은 끝났을 텐데. 다른 연락은 없었고? 그거야 우린 모르죠. 어차피 다른 수녀원으로 갔다가 사원 받을 거였으니까 거기로 갔을 수도 있고. 이력서는 써왔어? 네. 근데 정말로 취직을 시켜주긴 하는 거예요? 왜? 니들도 내가 사기꾼 같냐?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사기는 이게 사기다. 뽀샵을 해도 어디서. 야 이게 같은 사람이긴 하냐? 뽀샵 안 했거든요?
본판이랑 완전 똑같거든요. 아이고, 야, 우길 걸 우겨라. 어? 면접 가면 이력서랑 다른 사람 왔다고 하겠구만. 니들 면접 가서 잘해라. 나 망신시키지 말고, 알았지? 다녀왔습니다. 지수가,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너무 오래 기다렸다.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우리 집에 애기 생긴다? 너 그거 모르지? 지희, 아이 가졌다. 뭐? 진짜야? 어, 그래서 형수가 화내고 쓰러졌다. 장서방 씨가 와서 빌어도 소리만 지르고, 나 꼭 전쟁 나는 줄 알았다. 장태정 부장이 왔었단 말이야? 오, 그래, 그 사람. 장서방 씨가 지희랑 결혼하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 그랬더니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막 이러고 소리 지렸다, 형수가. 어쩐지 오늘 늦게 들어오고 싶더라. 형수가 나중에는 엄마한테도 막 대들었다. 지석이가 은수랑 결혼한다 할 때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운전기사 딸이라고 죽게 살기로 말리셨잖아요! 막 이랬다. 어? 좀 그만해. 오빠. 얘기만 들어도 현기증 난다, 야. 넌 어때?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엄마한테 죽 좀 드시라고 가져다 드렸는데 나한테 죽 그릇 안 날아온 게 다행이야. 지희야, 이거 안 먹은 거냐? 그럼 놔주라. 어, 맛있겠다. 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오빠 마음 상했지? 삼촌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은수 얘기?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나저나 내가 선견 지명이 있긴 하나 봐. 왠지 오늘 아주 아주 늦게 들어오고 싶더라니. 내가 있었으면 분란만 더 커졌을 거 아니야? 오빠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무튼 그건 그렇고 축하한다. 축하? 무슨 축하? 너 아이 가졌다면서. 축하해. 오빠. 뭐야, 왜 그래? 무섭게. 오빠가 처음이야 축하한다고 말해준 사람. 뭐야, 장 부장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네가 자기 아이를 가졌는데? 상황이 그랬으니까 축하한다고는 안 해도 사랑한다고는 했지. 아유, 닭살. 넌 이 상황에서도 장 부장 생각하면 막 좋아 죽겠지? 아주 해벌축한 게 광대가 승천을 하시네요. 참. 오빠보다 먼저 결혼해도 되는 거지? 어, 당연하지. 야, 네가 나 기다렸다가는 그 애 낳고 커서 대학 갈 때까지. 그때까지 너 시집 못 간다. 아, 농담하지 말고. 만나는 여자 없어? 여자? 모르겠는데. 아, 그런 대답이 어딨어. 사귀는 사람 있구나? 하긴 한국 와서 계속 집에 안 올 때 수상하긴 했어. 누구랑 있었어? 누구랑 있긴 있었는데 그게 여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만 자라. 조카도 피곤하겠다. 잘 자라. 아, 괜히 말 돌리는 거 봐. 이상한데? 빨리 자. 신현님이 여자는 아니지? 아, 불경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리자, 서지성. 어? 태정아, 네가 만나자고 해서 내가 아주 한 걸음에 왔다. 앉아. 어? 어어, 그래, 그래. 그거 납품 때문에 보자고 한 거지? 해주려고? 그래, 납품 하게 해줄게. 고맙다.
이 연애 절대 안 잊을게. 현수야, 근데 너 뭐든지 다 해준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냐? 그럼, 그럼 기억나지. 아, 말만 해. 네가 나 살려주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정말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아. 이 녀석이 뭘 하는 거야? 할머니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노인네가 장갑도 안 끼고. 너 때문에 속에 열불이 나서 추운 줄도 모르겠다 이놈아. 아, 그래도 이렇게 잘생긴 손주랑 손잡고 산책하니까 좋죠. 이게 이렇게 좋기는? 너 이놈 오찬 참석 안 하고 도망친 게 언제야? 그날부터 눈에 안 보이다가 며칠 만에 돌아놓고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어가면 될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잡아 잡수시든 매를 때리시든 우리 할머니 마음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 아 근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자를 혼낼 수가 있을까? 안 그래요? 그 말이나 못하면은 이게 좀 왜 그러세요? 귀엽잖아요. 뿌잉뿌잉. 기어난 예전이 지났지. 자식까지 몰라. 얘 어디서 할미 앞에서 어리광이야? 자식. 증손자는 지희한테 보세요. 저는 그냥 할머니 귀여운 손자 할 거니까. 그리고 회사에 관여해서 괜히 집안 분란 일으키기도 싫고 전 그리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저 말고 지희한테 올인하세요. 네? 왜 회사에도 관여도 안 해? 야! 할머니 또 시작이다. 아 산책이나 해요 우리. 날씨 좋다. 아, 저, 같이 나가자. 어디 가는데? 나 출근하는데 엄마도 회사 가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문제야? 참말 말고 따라와. 병원 오면 온다고 하지 왜 말을 안 하고 와. 임신 6주네요 심장소리 들으셨죠? 네. 정말 너무 신기해요. 조그만 게 심장이 다 뛰고. 그 아이 수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마! 원치 않는 아이 갖게 됐어요. 조용히 해결할 수 있죠?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아니까 강 박사님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안하고는 각별한 인연도 있고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정말 왜 이래! 박사님, 엄마 말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앉아있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엄마, 방금 전에 심장 뛰는 거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어. 살아있는 내 아이야. 그런 애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두 분 진정하세요. 저 이사장님, 수술은 안 됩니다. 그런 수술은 불법이고요. 또 산모 상태가 안 좋네요. 산모 상태라뇨? 자궁 내벽이 너무 약해서 착상이 선천적으로 힘든 체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다는 거는 축복할 일이죠. 산모도 조심하세요. 너무 몸을 크게 움직인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아이나 산모 둘 다 힘듭니다. 체질이 뭐 어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병원 가.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내 말 아직도 못 알아들어? 그 애 못 나. 절대로 안 돼. 이러지 마. 나 힘들어. 아까 강 박사님 말씀 못 들었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잖아. 벼슬 났구나 아주. 당연하지. 아기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잘해줘요 이제. 아빠 말로는 엄마도 나 가졌을 때 여왕님이 따로 없었다던데? 비교할 때다 비교를 해. 어디서 네 아빠랑 그 자식을? 여왕 대접 받고 싶으면 머슴이 아니라 왕자로 데려왔어야지. 화 그만 내고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 나 피곤하단 말이야. 엄마. 응? 이제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 커피 대신 주스를 바꿀까 하는데 역시 향은 없네.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엄마 또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쓰러지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이제 할머니도 되실 분이. 누가 할머니가 돼? 억지로 만든 할머니 난 싫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 돌려. 그럼 엄마 영영 손자 안 봐도 좋아? 강 박사님이 그랬잖아. 조심하라고. 아이 갖기 어렵다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런 말이 나와?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이 어딨어?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도 내 동생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나밖에 못 낳았으면서. 나도 엄마 닮은 체질이 그런 걸 어떡해. 이 아이가 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 얘가 어디서 태석이 입방정이야. 마지막은 무슨? 사람 일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생긴 아이가 지금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요. 응? 부탁이야. 선유야, 안에 있니? 세상에, 애 얼굴 좀 봐. 피기가 하나도 없네. 오셨어요? 제가 갈 텐데 왜 오셨어요? 걱정되니까 왔지. 아이고, 이거 냉골이네. 불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집에 안 오고. 밥은 먹었어? 새가 하나 없는 집에서 밥을 어떻게 해 먹어? 얼른 그거나 풀어. 손녀, 이것 좀 먹자. 비지찌개 싸왔다. 보온 도시락에 싸서 따끈할 거야. 어서 먹어. 어여 떠라. 속 좀 채워야지. 왜 그래? 너 비지찌개 좋아했잖아. 언니도 좋아하던 거라서요. 오늘도 회사 안 나와서 걱정했지. 여전히 심각하신 거예요, 어머님?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내가 잘 해결했어. 엄마 마음 거의 돌리셨다? 정말? 어떻게? 애까지 생겼는데 우리 엄마라고 다른 엄마랑 다르겠어? 자식한테 져줘야지. 근데 자기는 무슨 걱정 있어? 어? 아니, 아까부터 표정이 좀 그래서 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 딴 생각은? 이제 내가 애 아빠 되면 자기랑 애기랑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걱정하고 있었지. 서지희 씨가 좀 많이 먹어요. 아, 진짜. 어, 이거 먹어봐. 이것도 맛있다. 고마워. 왜? 근데 자기는 왜 시계를 안 차고 다녀? 어, 시계? 응. 자기가 찬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아니야. 잘 놔뒀어. 이럴 때 신경 쓰여서. 프로포즈로 받은 건데 조심해야지. 그래? 아이, 그래도 그냥 편하게 차고 다녀. 우리 커플 시계잖아. 정신이 없어서 까맣게 입고 있었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시계를 흘릴 만한 데가 없는데. 따뜻한 차 끓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고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고 힘을 내야 돼. 알았지? 손유야, 너 혹시 그거 못 봤니? 뭐야?
애기 사진 있잖아. 왜 진유가 보여줬던 그 사진. 아, 초음파 사진이요? 그건 왜요? 진유 있는 데다 애기 사진 넣어주려고 내가 진유 짐 다 뒤졌거든. 근데 없어. 아마 언니가 수첩에 붙여놨을 거예요. 수첩? 네. 언니가 쓰던 육아 수첩이요. 그것도 없어. 진유가 보낸 택배 짐에도 없고 경찰이 준 진유 가방에도 없고. 그래서 혹시 여기다 놔뒀나 하고 찾는 거야. 육아 수첩이 없어요? 언니가 그걸 안 챙겼을 리가 없는데. 그럼 혹시 그때? 그때라니? 사실은 주인 아주머니가 언니 사고 나는 날 집 앞에서 어떤 남자가 언니 끌고 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끌고 가? 누가 어떤 놈이?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사람은 태정 오빠밖에 없는데 오빠는 아니라고 잡았대요. 만약에 그때 신랑이 하다가 떨어진 거라면요. 근데 당신 뭐가 배야 찾지? 그래도 우리 힘껏 한번 찾아보자. 동태치는 꽁꽁 얼었어. 뭐가 좀 보여? 없어. 돋보기라도 가져올 거야. 선우야, 뭐 찾았냐? 아직이요. 우리 날 밝으면 다시 찾자. 춥고 어두워서 도저히 못 찾겠다. 두 분 들어가세요. 저는 좀만 더 찾아볼게요. 왜? 뭐 찾았어? 찾았어요. 정말 찾았니? 진짜야? 네. 언니 요거 수첩 맞아요. 그럼 정말 진유가 끌려간 게 맞는 거야? 그렇겠지. 맞으니까 이게 여기 떨어진 거겠지. 더 찾아보자. 뭐 또 다른 거 없나? 번쩍하는 건 또 뭐냐? 네? 어디요? 거기 네 발 앞에. 그게 뭐니? 반짝이는 게. 남자 시계인데요? 시계가 없다뇨.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 여자예요? 우리 언니 버리고 선택한 사람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무슨 용서를 구해? 경찰 앞에서도 지금처럼 떳떳할 수 있는지 지켜볼게요. 진이 사고 날 때 너 거기 있었다는 거 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숨겨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에요. 여기 TJ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바꾸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